생태 체험 교실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학습 전시관을 둘러보며 곤충, 식물, 나비 등 생태계의 전시물을 관찰합니다. 야외로 나와 손잡고 돌면서 얼굴 익히기를 하고 현장 체험 중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땅속에 개미가 사는 굴의 구조를 알게 되고 일곱 개의 방에 여왕벌과 알, 먹이 등이 저장돼 있습니다. 꽃앞에서 날아다니는 벌을 잡아 유리병에 넣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날려보냅니다. 책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를 선생님과 함께, 나비 선생님과 함께 들음으로 인해서 머리에 쏙쏙 남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체험하게 되어서 아이들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산수국은 가짜 꽃을 피워서 벌과 나비로부터 꿀을 머리나 지킵니다. 나비가 꿀을 빨아먹어. 숲 해설님이 얘기도 잘해주시고 꽃에 대한 거, 숲에 대한 거, 이렇게 석재에 대한 걸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고 갑니다. 벚나무 잎속에 여기에 꽃밭이 있죠? 보관된 어떻게 꿀을 보여요? 열 이렇게 배의 사진 찍히는 거 확대경으로 보여요. 관찰하며 신기하게 느낍니다. 모자이크 뒤로. 애기 똥풀은 자기 보호를 하려고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으로 독을 이렇게 표현. 내보냅니다. 오늘 양재천 생태체험제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평상시엔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지나치던 그런 꽃과 풀들 이런 것들을 좀 색다르게 보게 됐어요. 다시 교실에 모여 단풍잎, 꽃, 풀 등을 이용해 하얀 손수건에 물들여서 예쁜 작품을 만듭니다. 꽃이나 잎을 따가지고 면 손수건에다가 물을 들이면은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도 보기 좋고 또 이것을 나중에 빨아도 이 색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재천의 유익함과 소중함을 배우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 보전 의식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양재천을 환경 교육의 대표 장소로 꾸몄습니다. TBS 시민 리포트 최성일입니다.